잠못드는성도에게샬롬지난밤에도평안히주무셨습니까지금이시간도평안한시간이되기를바랍니다오늘은바운즈의책기도에내인생이달렸다의제9장내용을읽어드릴텐데요9장의제목은기도의응답은하나님의자녀라는강력한증거다입니다하나님의자녀에게기도응답은 100% 라고강조하고있습니다그럼지금부터본문을읽어드리겠습니다우리의기도를메마르고죽은것들의영역에서끄집어내어생명과능력을지닌것으로만드는사실은바로하나님께서우리의기도에응답하신다는사실이다기도응답은새로운사건을발생시키며사건의자연적흐름을변화시키고모든것을하나님의뜻대로정돈한다하나님께서우리의기도에응답하신다는사실은우리의기도를광신주의지대밖으로끄집어내며공허한이상주의로부터건지며비현실적인공상으로부터지켜준다기도응답은우리가올바로기도했다는것을확인해주는유일한증거다기도는실로경이로운능력을지니고있다기도는이세상에서놀라운이적을일으킨다기도는기도하는사람에게말할수없는유익을가져다준다우리의기도가응답받지못하는까닭은바로우리가잘못된기도를드리기때문이다야고보서4장3절말씀구하여도받지못함은잘못구하기때문이라기도하여명백한응답을받는것한두번이아니라매일응답을받는것은우리와하나님의관계를점검하는타당한기준이며또한우리가예수그리스도께생명으로연결되어있음을암시하는특징이다이런관점에서우리주님의말씀을보자요한복음15장7절너희가내안에거하고내말이너희안에거하면무엇이든지원하는대로구하라그리하면이루리라응답받은기도는하나님이존재하신다는것살아계신다는것자신이창조한피조물들에게관심을갖고계신인격적존재라는것피조물들이기도하며하나님께다가갈때에기꺼이경청하신다는것을입증한다응답받은기도보다하나님이존재하신다는것을더명백하게결정적으로입증하는증거는없다열왕기상18장37절에나온엘리야의간구를보라여호와여내게응답하옵소서내게응답하옵소서이백성에게주여호와는하나님이신것과주는그들의마음을되돌이키심을알게하옵소서응답받은기도는하나님을영화롭게한다무릎과이마를땅에대고하나님앞에납작엎드리는자세하나님을향한조용한속삭임이나기운찬말정교하고아름다운수식어나시적어조기도를더욱효과적인것으로만들기위한논리적주장의화려한배열과강력한웅변등이런것들의어느하나도혹은이모든것을다해도하나님을영화롭게하지못한다하나님의이름을영화롭게하는것은오로지응답받은기도밖에없다기도응답에전혀관심을갖지않는것은기도하는것이아니다오늘날많은사람들의기도가아무열매도맺지못하고쓰레기처럼버려지는경우가많다너무나많은사람들이응답을갈망하지않으며응답을고대하지않은채기도를드리기때문에너무나많은기도가응답을받지못하고있는것이다성경은언제나기도응답을강조한다하나님으로부터오는모든것이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기도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는 매개 수단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다. 기도가 직접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바로 응답이다. 그것이 기도의 목표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나르기 위해 정해진 것이다. 우리는 응답받은 기도에 의해 풍요로워지고 강해지고 선해지고 거룩해진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단순한 기도의 행위나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나 기도의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보내주는 기도 응답이다. 기도는 단순히 자아나 자아의 목적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의 조건을 온전히 충족하는 기도에는 이기적 목적이 설 자리가 없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으로 주신다. 응답에 대한 기대와 응답의 실현이 기도의 동인이 되고 또 기도에 끈덕진 인내를 부여한다. 응답이라는 명백한 사실은 기도를 만들고 기도를 시작한다. 기도 응답을 갈망하지 않는 것은 기도에서 그 소망과 목표와 심장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 태도는 기도를 죽은 것으로 만든다. 그런 태도는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다. 기도 응답은 우리의 기도를 성경의 영역 안으로 인도하며 기도에 뼈와 살을 입히는 실현된 소망, 관심, 축으로 만든다. 또한 응답은 우리의 기도를 참된 생명력으로 고동치는 기도, 즉 구하고 응답하고 주고받는 보좌, 즉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충만한 기도가 되게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맡기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토대요, 영감이요, 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된 약속의 말씀에 명백한 신뢰이자 약속의 말씀과 성취가 주는 무한한 유익의 생생한 신뢰로서 우리 가운데 우뚝 서 계신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절반만 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절반만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취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확실한 약속, 곧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받으리라는 확실한 약속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그들은 열흘 동안 다락방에서 기도에 열중하였고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응답이 온 것이다. 원수들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엄습하는 두려움에 대한 치료제는 바로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함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이며 용기를 주기 때문이며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제9장의 내용,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증거다 라는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가르침은 우리가 구한 것은 받을 것이며 찾은 것을 얻을 것이며 우리가 두드린 문이 열리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방침, 즉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는 방침을 따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8절을 읽어드리고 인사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조절이 된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샬롬.